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 책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들은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타이밍을 잡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두 번째,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 세 가지. 세 번째, 부동산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경우 세 가지. 네 번째, 인터넷 카페에 진짜 부자 없다. 네, 책이 있으신 분들 페이지 209쪽이고요. 타이밍을 잡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첫 번째 실수는 여론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론에 이끌려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경제 분야의 여론은 언론 보도나 국책기관, 민간 연구소, 연구원의 리포트, 공무원의 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꼬리 잃은 여우 등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면서 버블 붕괴 등을 설파하며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많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미래 경제를 제대로 예측한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경제 전문가들이 굳이 월급을 받으며 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실수는 과거 데이터, 통계 수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다. 차트는 우리에게 현재까지의 시장 움직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차트 분석은 주관적이다. 세 번째 실수는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버블과 마찬가지로 최저가, 즉 바다 시세라는 사실을 알려면 일단 바닥을 쳐야 한다. 즉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타야만 바닥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무릎에 사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네 번째 실수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부동산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다. 이는 보통 사람이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다. 5년 전보다 3배가 오르고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비싸다면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동산에서는 과거나 현재 가격이 미래의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다면 향후 3년간 2배나 3배 더 오를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해보지도 않은 투자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다. 2년 전에 그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2억 원은 벌었을 텐데.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하지도 않은 투자에 대해 투자한 사람과 비교해 투자 손실로 간주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매우 비생산적인 자세다. 이런 자세로는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니,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실제 투자로 인한 손실을 입은 것도 아니면서 마치 손실을 본 것처럼 과거에 집착한다면 향후 투자하기가 더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더라도 자제심을 잃고 감정에 치우쳐 사서는 안될 부동산을 서둘러 사게 된다.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죠? 타이밍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죠? 고점과 저점을 예측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이제 팔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이제 잡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이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수라는 거는 여론에 따라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규제가 딱 나오면은 기사에서 나오는 건 바로 이런 기사들이에요. 뭐 일주일 새뭐 1억 하락해도 1억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안 팔린다. 뭐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뭐 강남 아파트 1억 원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기사가 좀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이 하락한 게 진짜 어느 하나의 실제 거래가 일어나서 하락한 게 아니라 호가가 1억 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가격이 내려간 건지 아니면 호가만 그냥 내려놓은 건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기사에서는 이슈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 마치 실제처럼 정말 가격이 1억 떨어진 것처럼 이제 기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강남 아파트가 1억이 떨어졌대. 아, 부동산이 진짜 하락하나 보다. 라고 이제 뭐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은 이게 여론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론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남들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남과 다른 뭐 행동이나 뭐 제스처를 취했을 때 뭔가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이익을 본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신문 보고서 이제 부안이동 해가지고 막 나만의 철학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기사 나온 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가지고 막 투자를 하고 팔고 이러면은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부동산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뭐 거래가 이제 데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실수는 이제 과거 빅데이터 통계 수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차트 같은 걸 봐요.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요즘은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미래를 얘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뭐 과거에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앞으로 여기까지 될 거다 이런 거는 그냥 뭐 들을 땐 그럴듯 하긴 한데 실제로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느냐 이건 물음표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뭐 PIR 지수가 이랬으니까 고점이 이 정도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과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어도 미래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바닥에 오면 사고 정점, 고점을 찍으면 이제 파는 그런 투자의 모션들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우연히 한번 맞을 수는 있어도 이 바닥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지나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점 대비 뭐 50% 빠진 주식이 있다고 쳐요. 혹은 뭐 아파트가 있다 쳐요. 근데 이게 진짜 50% 빠졌으니까 바닥이냐? 근데 뭐 갑자기 또 뭐 미국발 경제 위기나 중국발 경제 위기가 또 터져가지고 막 가격이 더 허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바닥이란 건 정말 지나가봐야지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아는 거지 지금 바닥이다? 이걸 뭐 정확히 뭐 여러가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설명하고 이래서 이게 바닥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뭐 분들이 있다면은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100% 다 맞냐?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실수는 이제 오를 만큼 오른 부동산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세 번째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올랐으니까 1년 동안 이만큼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미래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장 뭐 내일 통일이 된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죠.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연초 한 4월? 이때만 해도 전쟁 나는 줄 알았잖아요. 북한이 핵 쏴가지고 미국이 뭐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한다니 많이 뭐 서울 핵폭탄을 떠트린다니 많이 이런 뭐 진짜 전쟁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평화 무드 아닙니까 지금? 정말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누군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걸 맹신하시면 안 된다. 왜? 미래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뭐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참고만 하셔야지 맹신하거나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해보지도 않은 투자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2년 전에 이거 샀으면은 얼마나 벌었을 텐데. 이런 거는 진짜 할 가치가 없는 정말 그런 거죠. 아니 하지도 않은 거를 내가 그 안 사서 2억을 손실 봤다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실제로 손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뻔해요, 진짜. 그냥 그 손실 때문에 진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조급해가지고 또 그걸 뭐더큰 실수를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거에서 해보지도 않은 투자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 아, 내가 3년 전에 이거 샀어야 되는데, 2년 전에 이거 샀어야 되는데, 1년 전에 이걸 팔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금 투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이 조급이거든요. 조급. 조급이라는 건 진짜 시간이 쫓기는 거죠.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하지도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아, 내가 이때 이랬으면은 돈을 벌었을 텐데 내가 그때 이걸 왜안 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반성과 분석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뭐 대부분은 그냥 아쉬움과 후회만 남기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이 다섯 가지 실수들을 꼭 명심하시고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 세 가지. 첫째, 실수로 잘못 매입한 경우다. 둘째, 자신만의 부동산 가치 투자 원칙을 어기고 매입한 경우다. 셋째, 드문 경우지만 보유 부동산보다 투자 가치가 더 높은 부동산을 발견한 경우다. 이거는 이제 책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길게 써 있는데 제가 뭐 옮기는 과정에서 그냥 다 뺐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일단 실수로 잘못 매입한 경우 이거는 제가 잘못을 한 거니까 당연히 팔아야겠죠. 이거 오르지 않는 거를 투자했으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 자신만의 부동산 가치 투자 원칙을 어기고 매입한 경우다. 이거는 이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A라는 아파트를 샀는데 B라는 아파트가 막 올라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B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B의 둘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저는 가려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투자 철학이 정말 확고하다. 그리고 좀 투자 경험도 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파시는 경우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아직 좀 투자 철학도 불분명하고 또뭐 본인의 투자 경험도 좀 없다 이러면은 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잘안한 상태라면은 이 투자가 잘못됐는지 아닌지조차도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팔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신 분들은. 근데 뭐 본인의 뭔가 철학이 정말 확고하고 좀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가치 투자 원칙을 어기고 내가 좀뭐 욕심을 좀 부렸다라는 게 확신이 드신다면은 이건 좀 팔아도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드문 경우지만 보유 부동산보다 투자 가치가 더 높은 경우를 발견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본인이 좀 확실히 공부를 해놓으시고, 내가 뭔가를 확실히 경험도 좀 있다. 라면은 갈아타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근데 정말 제대로 이 투자 가치를 산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갈아탄 게 오히려 더 손실을 보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일단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시면은 더 최악의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일단 공부를 일단 하시고 나만의 투자처를 확실히 정립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221쪽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경우 세 가지. 첫째, 침체기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팔아야 한다는 경우다.
피터 린치는 주변에 근거 없는 주장에 따라 투자자들이 섣불리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을 북소리 효과로 분석했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TV나 라디오, 신문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다음과 같은 말에 흔들리게 된다. 금리가 인상되고 세금 부담도 늘어나 이제 부동산 거품이 빠질 시기가 다가왔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팔아라. 불경기가 오기 전에 팔아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늘어나 생계형 급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둘째, 고평가됐기 때문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고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종거점에 비해 또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너무 올랐다는 것인가? 실질 소득이나 경제 성장률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인가? 우선 고평가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 수익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고평가의 본질은 내재 가치에 비해 현재 가치, 즉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뜻한다. 성급한 결론으로 매도하기보다는 내재 가치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시기인지를 먼저 조사, 분석해야 한다. 셋째,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더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없으므로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가격이 오른 정도나 현재 가격, 시장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의 내재 가치에 따라 좌우된다. 단기간 급등이 단타성 투기 수요보다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거나 주거 환경, 인프라가 개선되고 호재가 발생하는 등 내재 가치가 오르고 있다면 단기 급등됐다는 사실만으로 매도 타이밍을 앞당겨 잡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경우, 앞서서 살펴본 거는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체기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팔아야 한다. 요즘에 많이 나오죠. 뭐 2019년에 혹은 2020년에 뭐 경제 불황, 뭐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을 뭐 팔아야 된다, 혹은 부동산을 사지 말아야 한다 라는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함부로 이제 예측한다는 게 진짜 조심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가 참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조심스러운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뭐 이런 말들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 TV나 라디오, 신문에 막 이렇게 막 헤드라인만 장식합니다. 과거에 뭐 한 2010년 뭐 그때쯤 됐나요? 그때만 보더라도 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를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너도나도 팔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부동산 매물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부동산을 타지 않았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오히려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부동산을 더 샀죠. 월세 받으려고.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진짜 그냥 틀린 경우 진짜 많아요. 정말 뭐 가끔 맞는 경우를 막 대서특필하고 홍보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들 다 정리해서 나중에 보시면은 틀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저도 뭐 정리 많이 해봤지만 전문가들이 뭐 이거 아파트 사세요 오릅니다라고 하고 다 분석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은 틀린 거 진짜 많아요. 근데 뭐 우리는 그냥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왔으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너무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둘째, 고평가 됐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제 고평가라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걸 기준 삼아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판단하기가 사실상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일반인이 한다? 글쎄요. 거의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고평가가 돼서 부동산을 팔아야 된다?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뭐 비트코인 보셨잖아요. 비트코인 보면은 뭐 사실 거기 뭐 코인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으며 그 실질적인 가치를 또 제대로 평가해주는 사람 얼마나 또 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그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걸 고평가라고 했던 시점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랬거든요. 친구가 비트코인 400만 원대였어요, 그 당시에. 친구가 야,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어요, 저한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지금 막, 이거 고평가라는 얘기도 많고,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거 500 가면 이제 가격 급락한다. 이제 400까지 왔는데, 500 가면 급락한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됐죠? 2천만 원 넘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고평가라는 거는 말이 진짜, 고평가지. 아무도 이걸 진짜, 이게 정확히 고평가다라고 판단하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까요 또? 뭐 지금 뭐 서울에 뭐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나타났다. 평당 1억 거래된 아파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잖아요. 근데 뭐 이거 10년 뒤에 보면 1억짜리가 뭐 2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억이 뭐 고평가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리고 세 번째,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마찬가지 의미죠, 마찬가지. 과거에 이제 마곡지구가 분양가 대비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을 때, 뭐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송도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청약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사볼까 해서 갔었어요. 그 부동산에 갔었는데 그 부동산에서 이제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정도 붙어져 있었어요. 5천만 원 정도. 그때 부동산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아 이거 자기가 너무 비싼 것 같다. 5천만 원. 이렇게 막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샀거든요. 저희는. 근데 뭐 지금은 어떻죠? 매매가 전세가 됐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를 거면 더 오른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또 오르지 못하는 것들은 계속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 휘둘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 듣고 휘둘리시면은 큰일 납니다. 페이지 358쪽. 인터넷 카페에 진짜 부자 없다. 필자는 부동산 자산 50억 원이 넘는 사람 중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부동산 카페를 통해 부동산 부자가 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부동산 부자 중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럼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 매일 들락거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필력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띄우려는 사람, 최근 주택을 구입해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높은 사람, 조금이라도 아파트를 싸게 사려는 무주택자, 그리고 2019년 또는 2020년 가격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똘똘한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은 네이버 부동산 카페 활동에 소극적이다. 이들이 나이가 많아 모바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잖아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터넷 카페 요즘 뭐 좋은 글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책도 많이 쓰신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부동산을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좀 공부한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카페는 익명으로 되는 거고 또 그들의 자산이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신뢰하면 또안 된다. 그래서 뭐 있는 그 글들을 100%다 믿기보다는 여러 가지 몰랐던 걸 물어보고 그냥 뭐 참고하고 정보를 얻는 수준에서 그냥 인터넷 부동산 카페들을 활용하시면은 저는 뭐 많은 공부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진짜 부자들은 활동을 안할 가능성이 높죠. 네. 집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집이 많아도 갭투자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집의 개수는 어마어마한데 실질적으로 뭐 순자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 많이 가진 거를 자랑하시는 분들 카페에서 너무 우러러 보실 필요도 없고 이 사람 많이 투자했구나. 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또 꺾이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또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서 카페 활동은 좋다. 다만 진짜 부자는 많지 않다.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를 아시고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 오윤섭의 부동산 가치 투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4개의 영상 중에서 네 번째 영상이었고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들은 성장읽기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경제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